한국장애인치과치료의 선구자이자 22년간 장애인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를 해온 이긍호 씨. 이긍호 씨는 이가 부실한 장애인들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누리지 못함에도 치과치료도 받기 힘들고 관련 연구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장애인 치과의 선진국인 일본에서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교과목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치과학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은 장애인 치과치료의 중요성과 장애인 치과치료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아치과 내에는 장애인 특수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행동 조절이 어려운 뇌성마비 장애인, 협조가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전신 맞추는 기본이고 긴 진료 시간과 소통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에 장애인 치과 진료는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노력들은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문과 진료의 체계화 노력 외에도 1993년부터 국내 최초 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 이듬해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이후 강서 뇌성마비복지관에 이르기까지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3개 기관 모두에 치과 진료실도 마련해 진료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그런 스승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함께하기에 그의 봉사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지금은 치료보다 검진이나 예방 차원의 진료가 많을 만큼 장애인들의 치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 보건 분야 비영리단체인 스마일재단의 창립을 이끌었습니다. 검진은 물론 교육, 구강보건정책개발까지 지원하면서 장애인들의 치과 의료기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봉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손을 거친 장애인들은 이제 누구나 누리는 먹을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70인생을 살면서 봉사보다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긍호 씨. 모든 장애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의 나눔은 더 커지고 깊어만 갑니다.